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제2 여객터미널. 와, 여기를 진짜 내가 1년 만에 왔네, 1년 만에. 아무튼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내가 또 공항에 오다니. 하하하. 내가 타는 거 몇인지나 볼까? 어, 저기 있네. 아이고, 진짜 이 바보야. 왜 하필 시간대로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아유,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이유가 있다면 굳이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그 날짜의 시간대 중에서 가장 싼 시간대가 사실 저거긴 했어. 그래서 나는 이왕 가는 거 좀 싸게 가면 좋잖아. 그 생각으로 다른 거를 이 시간대를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 딱히. 시간대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 괜히 막막해졌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늘 하루는 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생겼어요. 다 경험이야. 이런 걸 또 언제 또 해보겠냐 내가. 그치? 오케이. 놀러 와가지고 공항에서 노숙을 할지 세상 누가 알았겠어. 내가 예매할 때까지만 해도 이걸 예상 못했어. 아유 정말. 한우 패티, 어 한우 세트. 나는 튀김 패티가 별로더라. 이거 그래서 나는 어디 햄버거 먹으면 꼭 이렇게 구운 패티만 먹어. 난 튀김 패티가 별로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맛있겠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바로 먹어야지. 지금 이게 여행을 가는 거라서 그런지 뭘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또 뭘 먹어야 되나? 여기 당장 잔다 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돼.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 7분이네요. 출국 시간이 6시 45분인가 그러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부터 출국 수속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4시 45분 이쯤에 이제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있나도 5시에는 일어나야 돼. 4시간만 자기에는 뭔가 애매해. 뭐 자면 자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아 진짜 뭐 되게 곤란한 상황이다. 왜 집 나와서 이 고생을 하나? 막 이런 기분이 괜히 들고. 집에서 밤새는 건 차라리 내 집이니까 하고 싶어 다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그러지도 못하니 참. 오, 맛있네. 아, 제가 지금 입국 심사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1분인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냥 미리 건너서 심사 일찍 끝내버리려고. 작년에 오사카, 이번에 도쿄. 시간이 9시 18분. 네, 비행기 내렸습니다. 아, 드디어 여기가 이제 일본 나리타 공항 도착했어요. 네, 모든 입국 수속 절차를 끝내고 이제 로비, 공항 로비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 또 목적지까지 버스든 기차든 뭔가를 타야겠어. 아 맞다, 여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약간 느낌이 그냥 여기만 와서 내가 그런 걸까? 약간 버스 터미널 느낌? 우리나라 그냥 버스 터미널 느낌 같아. 와, 이게 버스 타려고 끊으려고 왔는데 여기 잘 돼 있다. 한글 패치가 딱 돼 있어. 도쿄 도심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씨,
아 있네. 내가 가야 되는 게 신주쿠야. 그래 여기로 가고 오사카에서는 오리지널 한번 먹었던 것 같은데 나 복숭아 맛이 있는 줄 몰랐네. 일단 목이 말라서 이거 샀고 아무튼 이제 제가 일본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밖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차편도 버스도 샀고 아니 버스표도 구매를 했고 와 여기 진짜 뜨겁구나. 미쳤다. 여긴 아직 한여름이네. 지금 한국이 확실히 날씨가 좋아졌어요. 여기 지금 확실히 더 덥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얘가 외국이니까 달라야 신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랑 비슷하니까 또 그게 신기하네. 버스를 내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신주쿠역입니다. 숙소랑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어우 햇빛 뜨거워. 와 여기 햇빛 세다. 여기 지금 완전히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서울 온 것 같아요. 뭐 오사카 가냐? 뭐 이런 사람들 가는 거 있었는데 와보니까 알겠네요. 진짜 여기 진짜 완전 서울 같아요. 더운 날씨를 뚫고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더워 씨 빨리 들어갈래. 응? 와 그때보다 더 작아. 오사카 갔을 때도 더 작아. 어마어마한데?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책상이 있다. 아유 일단 뭐 알았고 짐부터 풀겠습니다. 아이고. 아 잠깐만 화장실 한번 봐야지. 제일 궁금해. 아, 이 키는 것만. 이야 이거 완전 미니미 사이즈. 아니 뭐 예상은 했다만. 아 지금 아무튼 이렇게 호텔에도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는 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나가서 침대에 벌러둥 눕고 싶은데 아직 그러질 못하고 있어. 너무 더워. 여기는 또 거불이야 왜. 아무튼 바로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씻고 밥 먹으려고 잠깐 밖에 나왔어요. 와 신호기가 좀 살 것 같긴 한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것도 금방 땀 흘리겠다. 뭐 먹지? 지금 자리에 앉았는데 와 여기 되게 신기해요. 옆에가 칸막이야. 칸막이야. 오 진짜 일본 진짜 말로만 듣던 그런 식당이 없어. 신기해. 생각보다 밥의 양이 되게 적다. 이거는 국인 것 같은데 미소국. 우리가 아는 미소국이고 숙소에서 씻고 좀 이렇게 여기저기 주변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진짜 우연찮게 완전 럭키한 정보를 알아냈거든요.